미쳤어. Yeah, all night 밤새 기다려온 아침이야. Oh, hey, never say just hold me tight to love me set to my style. 난 너에게 말하고 싶어지는 걸. Set to my style 밤을 재우는 the sunlight 우리를 비추지. Can you see th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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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ht? 저 빛을 떠나가기만 하면 돼. Can you see the light, can you see the light? Wow, 내게 보여줘. Can you see the paradise? Oh, 너의 답장을 기다려. Yeah, hey boy, 망설이지 마, 곧 아침이야. Oh, hey, let me see the paradise. To love me, set to my style. 난 너에게 말하고 싶어지는 걸. Set to my style, 밤을 재우. Can you see the light? Can you see the light? Night, night, night. 달린 저 빛을 떠나가기만 하면 돼. Can you see the light? Can you see the light? Wow. 내게 보여줘. Can you see the paradis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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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 see the light. You can see the star. Yeah,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VAR. 자, 여러분들이 오늘 보셨던 운동 영상은 지금 저를 이 위치까지 있게 할 수 있었던 큰 조력자이자 어떻게 보면 마랑의 트렌드 운동법이죠. 13.7 HST. 그냥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너무나 좋은 운동이에요.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는 운동이죠. 물론 또 단점을 이야기하자면은 일단 스페시픽한 부분을 파고드는 부분이 없지만 그래도 운동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이나 또는 스포츠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13.7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체 13.7이 무엇이냐? 오늘 말 제가 13.7을 했어요. 이제 원활하면 60%? 굉장히 낮은 무게로 하겠죠. 성공했잖아요. 이건 뭐 실패라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내 컨디션에 맞게끔 프로그램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내일모레 뭐 할 것 같아요? 13.7 운동을 하면 바로 12팔로 들어갑니다.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첫 세트가 하나 줄고 대신 2세트가 하나 늘고 하지만 합쳤을 때는 20개. 그래서 첫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를 조율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또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나중에는 11, 9, 뭐 10, 10 될 거예요. 근데 이 10, 10에서 또 브레이크다운이 됩니다. 세트 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9, 9, 2, 8, 8, 4, 7, 7, 6. 그쵸? 그 되면 어떻게 되느냐? 5, 5, 5, 5. 뭐 5544 이런 식으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헷갈리는 것 때문에 이 HST를 만드신 분들이 엑셀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댓글 아래 제가 이제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 그걸로 보시면 되고 자동으로 다 자동화 만드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건 뭐냐면 무게를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1RM의 60%부터 1RM까지 60%부터 100%까지 무게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세트마다. 하지만 무게가 늘어갈수록 횟수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횟수를 점점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면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또 세트도 브레이크다운 되고 2세트가 3세트 되고 4세트 되고 나중에 5세트까지 됩니다. 하지만 총 세트 수는 20세트로 한정하는 것이 기준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세트 수가 브레이크다운 돼서 3세트가 됐다면 한 6가지, 한 7가지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운동 처음 하신 분들에게 입문하기 좋은 게 이제 여러분들 무게도 잘 모르시고 우리 몸 컨디션도 여러분들 좋지 않기 때문에 무게를 천천히 늘려주는 거예요. 과부하를 시켜주는 거죠. 게다가 운동하시는 분들, 특히 시즌제로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 시즌의 근력에 맞게끔 천천히 적응시키는 거죠. 마치 이제 끓는 물 속에 들어있는 개구리처럼. 그래서 그 시즌이 왔을 때는 어느 정도 근력이 는 상태를 유지시키는 거죠. 특히 미식축구가 그래요. 근력과 파워가 필요하죠. 그 파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천천히 부하를 올리다가 나중에 그 무게로 유지를 시키는 거죠. 뭐 축구라든지 뭐 다른 스포츠에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몸을 적응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스포츠와 퍼포먼스와 그리고 내 컨디션을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한 근본적인 우리 몸의 적응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13.7은 근비대 운동이에요. 사실상. 예, 사실상 근비대 운동이에요. 단, 근비대 운동이지만서도 네 가지 운동법이 따로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밸런스가 맞는 운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줄곧 얘기를 해왔어요, 여러분들. 처음 보신 분들은 좀 의아할 수 있겠지만 제가 줄곧 말해왔어요. 13.7에 대한 마법은 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른다. 단점은 말 그대로 초점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인물화보다는 풍경화다 라는 게 좀 단점이죠. 게다가 많은 양의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돌아다니는 시간도 많을 뿐더러 초보자분들이 또 좋은 운동법이긴 하지만서도 또 모르는 운동이 있을 때는 좀 혼란스러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지금까지 이 위치에 올려놨던 제 트렌드 운동인 만큼 제가 많은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운동 초보분들에게 굉장히 이제 추천을 많이 해드려요. 게다가 운동하시는 분들, 현역 선수분들도 시즌에 맞춰서 이제 기간제를 두고 하는 게 좋죠. 13.7이라는 그 엑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운동을 개인만 하면 자동화 또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운동을 제가 추천하지 않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난 근력만 이제 원한다 아니면 파워만 원한다, 근비대만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워낙 포괄적인 운동법이기 때문에 다른 운동법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여러 가지 운동법을 많이 해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운동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저에게 가장 맞았던 운동법이 바로 13.7이었고 말 그대로 제 산 증인이에요. 제가 13.7 운동법을 스스로 배우면서 게다가 미축구 이제 대학 미축구팀에 들어가서 그 13.7에 대한 적응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코치님이 제 몸의 변화를 순식간에 봤어요. 물론 뭐 식이요법이라든지 뭐 운동량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차이가 났었지만서도 이제 과한 욕심을 내지 않게끔 도와준, 그러니까 저를 딱 알맞는 수준의 길에 이제 인도하는 그런 내비게이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려요. 자,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었던 13.7에 대해서 좀 배워봤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예전에 13.7에 대한 이제 강의를 이제 했던 적이 있어요. 그 강의를 보시면 그래프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디테일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운동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 맞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 가지 고르셔서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요새 날씨가 많이 더워요. 여러분 컨디션에 유의하시고 운동하시면서 물도 많이 드시고 프로틴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마랑TV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좀 더 좋은 건강한 즐겁고 재밌게 쉽고 스마트하게 운동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랑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로바. 좀 더 알고 싶은 운동법이나 배우고 싶으신 운동법이 계시면 저와 같이 공부하는 게 어떨까요? 댓글에 원하시는 운동법 하시면 제가 직접 찾아서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느낀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떠나가기만 하면 돼.